번째는 봐봐. 그럼 세 번째는 뭐 할까? 장난감 세기를 친구들한테 팔아야 된대. 뭐? 판다고? 설마 봉구를 파는 건 아니지? 민준아, 봉구 팔 거야? 아니, 안 팔 거야. 걱정 마. 그래? 겨룩 시장이야. 사가지거나 잘 안 쓰는 걸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파는 거지. 오, 좋아, 좋아. 민준아, 너 어떤 거 팔 건데? 나 팔 거 없어. 팔 게 없다고? 자, 어디 보자. 아, 이거!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잖아. 아니야. 이거 엄마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준 거야.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. 이건 로봇을 변신하는 건데. 그럼 어떡하지? 아, 코끼리! 코끼리 팔자! 안 돼, 이건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사주신 거야. 어릴 때? 언젠데? 빵 살 때. 에이, 그럼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네. 민준아, 벼룩시장엔 아가 때 가지고 놀던 요런 걸 파는 거야. 아니야. 얍! 얍! 아가들은 힘이 없어서 나처럼 체육도 못 갖는다고. 코끼리 가는 거 한번 볼래? 코끼리가 봉구한테 복수하나 봐. 코끼리야, 미안! 근데 내일 벼룩시장에 뭘 가지고 가지? 하, 이 자동차 어때? 민준아, 문 떨어졌잖아. 자동차인데 바퀴도 한 게 없어. 바퀴는 친구 집에 있겠지. 나 크레파스 두 개니까 이거 팔래. 왜, 다 부러졌잖아. 그렇게 많이 쓴 건 벼룩시장에서 못 팔아. 그럼 어떡해. 아휴, 민준이는 벼룩시장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. 민준아, 걸렸어? 내일 가져갈 거 바구니에 넣어. 밖에 없어요. 이렇게 많은데. 다 소중한 거예요. 엄마, 제발. 민준아, 이리 와봐. 그럼 이건 어때? 어릴 때 입었던 옷? 싫어요. 그건 추울 때 봉구 입혀줄 거예요. 그럼 어떡해.
내일 친구들은 다 장난감 가지고 와서 팔 텐데. 돈을 가지고 친구들의 물건을 사기도 하고 거슬러주기도 하세요. 네! 오카리나! 싸요! 싸요! 땅! 땅! 600원! 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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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은 저거 가지고 왔구나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주세요. 써볼까요? 네. 네, 10만 원입니다. 10만 원. 어머나. 이건 천 원이에요. 좀 싸게 주시면 안 될까요? 3천 원이에요. 3천 원이요? 네, 그러면 거슬림폰도 주세요. 네. 우와, 벼룩시장 진짜 재밌다. 구찌 봐봐. 응, 근데 민준이가 가져온 걸 친구들이 사줄까? 아, 다 꺼냈다. 빨리 내 거 사러 와야 되는데. 얘들아 빨리 와서 사, 빨리 빨리. 민준이 거 시시. 이건 얼만데? 2,000원. 어? 2,000원 너무 비싸. 우리 다른 가게에서 살까? 그래. 그래. 야호. 우리가 가지고 있어. 안에 가방 돈. 2,000원이 비싸다고? 치. 오빠 문제가. 2,000원이라고 할 걸 그랬나? 과자에 들어있던 거니까 1,000원이라고 해도 안 살 거야. 에휴. 민준아, 친구들 좀 봐봐. 뭐 가지고 와서 파는지. 친구들? 이건 얼마예요? 3,000. 아니, 장난감은 다 멀쩡한 거야. 자동차 바퀴는 한 개도 안 빠졌어. 3,000원씩. 어? 네. 자동차 팔았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난 벼룩시장 재미없어. 민준아, 이리 와서 내 거 사. 한번 가볼까? 그래, 민준아. 선생님이 3,000원 주셨잖아. 친구들 거 많이 사줘. 동구 알았어. 이게 뭐예요? 이건 나비 장난감이에요. 봐보세요. 이렇게 하면 나비가 이렇게 꼭 진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. 오, 잘 움직인다. 이거는요, 목에 걸려서 이렇게 이 입에 묶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동생 소리 같은 게 나와요. 집에 오카리나가 두 개 있어서 파는 거예요. 이 퍼즐 진짜 재밌어. 나 100번도 더 했어. 이게 뭐냐면요,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고요. 이거는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았는데 안 쓴다고 해서 산 거고요. 이거요, 이건 얼마예요? 아저씨, 인형이 얼마예요? 6,000원이에요. 천원, 6,000원이래요. 6,000원? 나 없는데. 아, 좀 싸게 드릴게요. 1,000원이에요. 여기 1,000원. 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싸게 해드린 거예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2,000원이야. 나 1,000원 한 개밖에. 아, 그래? 그러면 1,000원. 이거요? 4,000원이에요. 이것도 진정으로 받으세요. 이건 공짜로 받는 거예요. 벼룩시장 재밌다. 친구들이 좋은 장난감 많이 가져와서 물건 사는 게 진짜 재밌어. 벼룩시장은 물건을 버리는 데가 아니라 내가 안 쓰는 걸 파는 데니까. 우와, 민준아, 뭘 그렇게 많이 샀어? 장난감 두 개랑 인형도 샀어. 근데 민준이 건 하나도 못 팔았네. 그치만 다음엔 나도 많이 팔 거야. 좋은 장난감 가지고 와서. 어떤 거? 어떤 거 팔 건데? 아,
아주 좋은 건데 나는 안 가지고 노는 걸로. 오늘 집에 가서 골라볼까?